그건가? 펜달의 동굴에는 재료 같은 거 없겠죠? What the? 얘 원에서 만났던 거 같은데? 원에서 만났던 애 같은데? 크다! 아래다. 아, 저, 그. 빛의 탐색자, 딜란. 듀르크로 가는 길을 열게 하러 왔다. 빛에 생각났다. 내게는 이미 문을 열 자격은 없다. 내 물음에 답하지 못했으니까. 알고 있다. 알면 돌아가라. 딜란씨, 저렇게 말하는데 돌아가지요. 내게 자격이 없다. 하지만 얘는 있어. 요거 이벤트까지만 보고, 나? 오, 쳐다보고 있어. 오, 싫어. 빵 끝? 띠용. 뭐야, 빵 끝 웃으니까 갑자기, 느낌표가 두 개 띵! 하고, 네, 섰는데? 이다로, 내 질문에 대답할 만한 자격은 있는 것 같군. 아, 그러면, 그래, 소녀여. 넷! 내 물음에 답하라. 질문해? 설마 막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겠지? 자네 3 사이즈는 어떻게 되지? 첫 번째다. 사랑은 속박해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 속박당하는 거라 생각해. 자유로운 편이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 어떤 걸로 할까요? 여러분들. 어떤 걸로 할까요? 어떤 걸로 할까? 1번? 좋다, 다름! 사랑은 신념보다도 중요한 거 아닌가? 그건 신념일까? 마지막 영원한 미는 죄인가 벌인가? 영원한 미는 죄가 아닐까? 모두 정답이다. 어? 뭐라고? 모두 정답이라고? 에? 나 당연히 이게 틀릴 줄 알았는데? 반대로 고르니까 정답이야? 자, 가거라. 자, 기다려봐. 그러면은 자극이 없다고 벤치를 맞습니다. 아, 모두 어떤 걸 골라도 정답이래요. 어떤 걸 골라도 정답인데 엔딩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하는데, 네, 모르겠네요. 엔딩에 영향을 미친다는데요? 꿈하고 똑같아. 잘 왔어요. 당신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우선 그런 그저 질문에 나는 아니 듀르크를 목표로 했던 많은 마법사들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탐색을 포기했어요. 그런가요? 하지만 당신 열었어. 그것만으로도 칭찬할 만해요. 끝. 자, 잡담은 이쯤 하죠. 전 먼저 가겠어요. 함께 YG를 찾지 않나요? 죄송하지만 제게도 목적이. 그렇군요. 그럼 열심히 하세요. 네. 여기가 마지막 던전인 것 같네. 네. 여기가 마지막 던전인 것 같아요. 보니까. 혼의 정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일단 잠깐 볼게요. 어디로 가야 되지? 아, 돈에 틀어드릴게요. 네, 돈에 틀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돈에 틀어드릴게요. 싶었던 게 아니고, 네, 공약으로 걸었으니까. 프로피디 되면은 간장샤워 한번 하겠다. 그리고 망씨가 CSI 데려다 준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행해야죠 다. 왕씨가 CSI 데려다 준다고 했으니까 네, 그것도 받고 CSI 한 왕씨가 CSI 했으니까.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안 데려다 줬어요. 근데 안 가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생각해보니까 좀 있으면 여친 만들 텐데 네 좀 있으면 여친 생길 텐데 괜히 막 그런 데 가가지고 긁어부스러 만들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오빠 이런 데 다녔어? 그러면서 저희 철사 안에 코스프레 바 있어요. 네 CSI라고 지금 사라졌는데 네 유지야, 하지만 정말 황폐하고 아무도 살고 있지 않으니 당연하겠지. 모처럼 왔으니 청소 한번 해줍시다. 근데 진짜로 이제 좀 있으면 여친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네. 진짜 좀 있으면 여친 생길 수도 있어. 좀 있으면 여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됐겠지? 잘했어, 부담씨. 소녀여. 으악! 아무도 없어. 귀신 왕 잘못했어요. 다시 청소 같은 거 안 할게요. 그러니 용서하세요. 아무튼 착한 소녀여. 착하지 않아요. 그러니 저주하지 말으세요. 원하시는 건 뭐든 드릴게요. 그리고 목숨만 얘기 들어. 정말 요즘 젊은 애들은 잘 들어. 나는 너 죽일 생각 같은 거 없어. 정말일까? 정말이야. 단지 무덤을 깨끗하게 해준 담례를 하고 싶을 뿐이야. 담례? 그래 잘 들어. 혼돈의 꿈틀대는 붉은 칼, 푸른 광석에 의해 그 힘을 개방하느니. 혼돈의 꿈틀대는 붉은 칼? 있어. 내 말을 기억했나? 네. 그럼 가라. 위로 계속 올라갈게요. 제 의자. 딜란씨! 고래까나? 난다, 난다! 인체소생장치 작동! 말했다! 요시! 이 순서에 따라 장치를... 딜라씨 이것은? 나도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옛 마술이라고 말해야 했지. 마술 이것이? 예, 단 세레니아님의 힘을 쓰지 않고도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지요. 시의 힘 없이? 예. 그럼 소생시키 인물의 제조직을 넣어주세요. 뭐야, 여동생 살리려고 하는 거구나. 예, 이거 우타 피규어 제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받은 거. 머리카락?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인체소생 장치를 가동합니다. What the? 뭐라고 여자가? 리스테리아? 리스테리지? 아, 왜 그래? 리스테! 이럴 수가! 기척이 없다! 어떻게 된 거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딜란 씨. 당신은 보이지요?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왜 아무 대답을 안 해주죠? 그것은 실패했군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예. 그래요. 딜란 씨. 네, 세라니아 님이 정한 흐름에 거역하지 못하는 것인가? 딜란 씨. 딜란 씨, 정신 차리세요. 딜란 씨! 놔라! 흑화해버렸네. 예, 네, 그라샤라 보라스님 안녕하세요. 아얏! 정말로 들이 봤다니? 근데 여긴 어딜까? 듀르크의 지하인가? 아무튼 위로 올라가야 해. 계단
YG씨? 갑자기 나오지마! 한근두군님 안녕하세요. 이쪽이 할 말이야. 아무튼 한 번 더 위로 올라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명령 안 해도 갈 거예요. 오 가라 가라 가버려! 왜 그래 시끄럽네. 뭐? 바보? 아 아니야 아무것도 안 바보! 뭐지? 아직 이랬더니만. 뭔데? 나니? 저거 설마 원기옥인가? 손오공이 남긴 원기옥? 아 젠장 내 계획이! 아무래도 심판의 때인 것 같군. 심판의 때? 아 마음대로 해. 심판의 때라니. 지겨운 지상이 멸망할 때다. 지상이 멸망해? 그렇다 내 길동무로 삼겠다. 길동무? 내 목숨도 이제 곧 끝이다. 그 전에 이 듀르크를 떨어뜨려 지상을 파괴한다. 어 어째서? 전부 복수를 위해서. 복수 누구에게? 에세레니아님에게다. 에세레니아님에게? 에세레니아가 여러분들 그 뭐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에세레니아라는 친구가 마법을 만든 친구고, 마법을 만든 친구고 이 세계에 마법을 뿌린 친구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호그와트의 덤블도어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교장 선생님이죠. 그렇다. 어째서 여성 아버지 이쪽을 멸했어. 바보짓은 무슨 얘기죠? 죽을 자가 알 필요는 없다. 그런 행포가? 행포? 에세레니아의 사도에게 그런 말을 들을 줄이야. 행포는 행포예요. 이들의 죄다. 그치만 넌 이미 결심했는지 모르지만 서두르지 말기 바란다. 뭐라고? 아직 내게 결과는 안 나왔어. 게다가 어찌 됐든 멸망시킨다가 해도 그 이유를 말해줄 정도의 시간이 있을 테지. 요카로 허락이 떨어졌다. 뭐든 물어봐도 좋아? 대체 이 녀석들은 뭐지? 이 녀석은 고대 문명이 낳은 의사 생명체다.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얘기죠. 터미네이터 같은 네, 그런 친구죠. 네, 배틀크루저 그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네. 신구 성대모사냐고요? 아니요. 그냥 할아버지 목소리 내는 거예요. 너희야 마찬가지로 나도 살아있다는 것도 훨씬 옛날부터. 니들이 개맛을 알아? 마법사야? 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럴지도. 그렇다면 더욱이 어디서 에세레니아님의 욕을 하는 거죠? 내가 에세레니아를 적대하기 때문이다. 적대 어디서 에세레니아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했어. 그런데 태어났단 말이다. 뭐? 나는 시의 운행과 상관없이 태어났어. 나뿐만이 아니야. 이 도시 전체가 그렇다. 거짓말 그런 일 사실이다. 이 도시를 움직이는 기술은 전부 시의 영향을 반받아. 무슨 뜻이지? 모두가 시의 운행에서 벗어난 물질로 구성돼 있어.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의 아버지가 낳은 것이다. 아버지는 과학이라 불렀다. 여러분들 과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과학의 발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네, 이런 괴상한 네, 이상한 생명체들이 네, 과학이라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이렇게 인간들을 파괴하고 그럴 거예요. 과학? 이들의 낳은 부모들은 어떤 관측을 했다. 관측? 언젠가 에세레니아님의 은혜조차 닿지 않는 암흑기가 온다고. 암흑기? 그런 것이 확실히 안 온다는 장담 못해. 노래의 끝이 있든 에세레니아님의 시에도 끝이 있을지 모르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불확실한 것에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어떤 실험을 했어. 그리고 태어난 것이 과학. 그리고 아버지가 그 기술의 정수를 모아 만든 것이 이 듀르크다. 마법사시라면서 과학 숭배를 이래서 메테오 쓰시겠어? 그러니까 지금 과학을 없애버려야죠. 지금 이제 아버지들은 이상형을 만든 것이야.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어. 어째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된 것이다. 어째서요? 에세레니아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세계, 이것은 또 한 가지 방식으로 부를 수 있지. 또 한 가지? 에세레니아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세계. 그리고 온전한 생명을 태어나지 못한다? 아니 에세레니아가 못 태어나게 한 것이다. 모든 것은 놈의 질투. 질투? 놈은 질투한 것이다. 자신보다 뛰어난 생명을 창조한 우리 아버지를, 그래서 아버지의 이쪽을 저주해 죽였다. 에세레니아, 이거 약간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네. 네, 에세레니아가 약간 예수나 아니면 신 같은 그런 느낌이고, 네, 얘네가 이제 인간들이 만든 네, 또 다른 신 같은 그런 느낌이죠. 창조.
창조된 신. 현지 창조. 어디가 정보 엉터리 상상이야? 아니다! 사실이야! 그럼 당신은 어디가 나보다 뛰어나다는 거야?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아. 나 역시 병에 걸린 적 없어. 한번 배우에 있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는 에너지가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죽지 않아? 그렇다 에너지가 공급되는 한은 그 한 가지만 봐도 뛰어나다. 그런 거 뛰어나다고 할 수 없어. 생명의 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인 거야. 죽으니까 열심히 사는 거라고. 그렇다면 인간은 불사를 바라고 죽은 자를 살리려 하는가? 그건 지금 위에 있는 남자도 그렇다. 에세레니아의 사자이면서 그곳에 격한의 힘으로 누이를 불러내려 했다. 하여튼 실패했어. 왠지 아느냐? 잘 생각해봐라. 소레야, 타마시가 낚았다. 소레 낚게 됐어. 틸란씨! 그릇만으로 그것을 유지 못해. 혼이 없으면 생명은 존재하지 않아요. 열었다 겨우 깨달았군. 어떤 관계일까 이 두 사람? 아버지랑 아들 아니야? 얘들? 당신 생명이 아니야. 혼이 없잖아. 틀렸어. 나는 생각하고 판단할 힘이 있다. 그런데도 살아있지 않다고 할 텐가? 그건 혼? 웃기는 건 그런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냐? 그런 불확실한 것이? 그래 바보 같군. 그런 생명은 뭐냐? 시의 흐름이 끝나면 다 해버리는 죽는 것이 존재라면 낫지 않으면 된다. 이게 진정한 저출산 대책 아닐까요? 죽지 않으면 낫지 않고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된다. 아마도 네, 지구에서도 이제 한 2050년, 2060년, 제가 볼 때 한 2060년까지만 가도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뒤 정도만 가도 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출산이 이제 아마 네, 저출산이 돼도 아마 네, 괜찮을 거예요. 아마 다른 대체 자원으로 대체될 거기 때문에 인간이 많아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우스운 거다. 그렇다 애초에 목숨을 한정 안 하면 된다. 150살 넘어가면 정신이나 영혼이 못 버틸 것 같다고요? 그런 거, 그런 불확실한 것을 믿내잖아요. 네. 과학으로 갔다가 해야지, 과학으로. 그 기억들을 갖다가 그 정신이나 영혼을 그 과학에다가 삽입해가지고 네, 침에다가 심어가지고 네, 영혼이 살아가지고 네, 육신은 비록 사라지겠지만 네, 그 기억이 남아있는 칩들을 갖다가 삽입해가지고 레프로로이드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혼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네, 우리 한 90살까지만 버팁시다. 그러면은 네, 우리 한 90살까지만 버티면은 아, 그때 되면 슈퍼 CPU 나오겠지. 네. 그래 다들 죽고 싶지 않으니까 과학을 만든 거잖아요. 당신을 만든 거잖아요. 아니라면 암흑기 따위 무섭지 않을 거야. 대비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과연 아 알아주는 거야? 재밌는 얘기다. 과연 세레니아가 뽑은 아이로군. 세레니아님이? 그렇다 널 듣겠다. 널 보고 나서 지상의 운명을 정하라고 말했다. 떠났었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이놈은 과학이 사람을 다 죽일 거라면서 갑자기 숭배하네. 아 여기서 죽일 거라고 그러는 거지. 지금 여기서 죽일 거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저는 과학이 좋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 길동무를 하지 않을 건가? 그거와 이건 얘기가 들리다. 윽. 얘야, 네, 이리 와봐라. 그치만 다가오지 않은 내 기억을 뒤질 수 없다. 그런 판단이 안 선다. 뽀뽀가? 네가 자기 말에 책임을 질지 여부다. 뽀뽀, 방금 전에 네 지금까지 인생으로 판단해보마. 할 수 없군요. 가보러 합시다. 그런... 아, 여기서 이제 기억을 갖다가 기억을 갖다가 판단한다고 했을 때, 얘가 도와주고 좀, 네, 잘 해준 걸 갖다가 기억을 보면은 얘가 이제 컴퓨터가 감동받아가지고, 하면서, 네, 네. 네, 그러면서, 아, 이걸로 됐다. 그러면서, 네. 세상을 파괴하는 걸 멈추지 않을까요? 아니 전혀 채워있네. 가슴 좀 펴라. 난 세상을 멸망시키는 여자다 하고. 내 어디서 저렇게 기쁜 표정일까? 심판의 시간이다. 컴퓨터가 아무 기억 뒤졌으면은 역시 인류는 살 가치가 없어 하면서 멸망시켰을 때. 그러니까 아무 기억이나 뒤지지 않겠지. 네, 인간 대표가 나와가지고 그 기억을 살펴보게끔 하겠죠. 제 기억으로 하면 당연히 그러겠지. 오이 오이 누구신가?
그럼 심판을 시작한다. 네. 어떻게 된 거지? 분리 시스템 작동. 지금부터 듀르크를 방기한다. 뭐? 안 돼! 탈출해라! 알겠습니다. 그럼 당신도 이런 나 때문에. 자, 어서! 싫어, 난 여기서 죽겠어. 무슨 바보 같은. 가요, 딜란 씨. 하지만 제발 가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꼭 돌아와야 해요. 지상에서 기다릴 테니. 기다린다라 다들 죽을 텐데. 이메리아 씨, 이콘 씨, 나치 씨, 또 사부님도. 그렇지 않아. 응? 다들 죽지 않아. 어떻게? 듀르크가 공중에서 분해하기 때문이다. 피해는 최소한으로 억제된다. 그럼. 그래, 네가 책임을 느낄 필요는 없다. 자, 도망가라. 응.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왜? 저기 뭐냐? 아까 최소한이라고 했는데. 그래, 최소한이다. 그럼 어느 정도는 피해가 생긴다. 사람들도 좀 죽을지 모른다. 그럼 의미가 없잖아. 게다가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 그래, 듀르크가 분해돼버리면 당신은. 걱정 마라. 난 죽는다. 죽어서 사라질 뿐이다. 사라져? 내게도 내 형제들에게도 혼은 없다. 물로 돌아갈 것도 없다. 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물어주는 건가? 그럼 이런 나를 위해? 하지만 슬퍼할 것도 없다. 나는 무에서 태어났으니 물로 돌아간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 거 이상해. 이상해? 그래, 이상해.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돌아간다고. 나는 생물이 아니다. 혼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한 것은 네가 아닌가? 아, 저 그건 그... 아무튼 이제 됐다. 난 물로 돌아간다. 그뿐이다. 그런 건 너무 슬퍼. 슬퍼? 그래, 너무 슬퍼. 당신을 만든 사람도 그래. 왜 그러나? 역시 당신은 생물이야. 내가 생물? 그래, 죽은 엄마도 말했어. 목숨은 마음에서 태어난다고. 마음? 시의 흐름은 엘세레니아님의 마음. 고로 생명은 모두 엘세레니아님의 사랑에서 태어난 거라고. 하지만 내가 만든 것은 그녀가 아니다.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떠올려봐. 당신이 태어났을 때, 이를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를. 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났어. 그때 아버지 웃는 얼굴이, 그리고 그 기쁨이. 이건 뭐지? 이 따뜻한? 용? 그게 사랑이야! 고래가! 아이! 그리고 아마도 타마시! 와시니모 타마시가 아르토유 고도가. 응! 하지만 난 돌아가겠지, 아버지 곁으로. 응, 그리고 별로. 별? 당신을 만든 사람은 마법사였잖아. 그래. 그럼 갈 수 있어. 당신 아버지도 돌아갔으니까 별로. 그럼 나도. 응, 별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가? 내게도 돌아갈 곳이 있었나? 고맙다, 얘야. 고맙긴 뭘. 형제들이여. 깍! 돌아가자, 별로.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왜 그래? 이제 작별이다. 잘 있어라, 소녀여. 아니, 세레니아의 환상이여. 갑자기 이거 근데 게임이 너무 급전개되는데? 너무 급전개인데? 갑자기? 진짜 너무 갑자기 갑작스럽게 막 지구가 멸망한다니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예. 엔딩인가? 네, 엔딩이야, 엔딩. 결국 지금까지 이름 뭐였을까? 와이즈나 엘세레니아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었군. 야, 이게 엔딩이라고? 야, 이거 갓겜이래매. 어서장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야, 이게 게임이야? 해명해라, 와무. 그니까요. 너 이거 분명히 갓겜이라고 해서 한 건데. 갓겜이라고 해서 한 건데. 용식이하고 마리오 네플 한번 할까요? 오랜만에. 용식이하고 마리오 네플 한번 할까요? 아, 지금 마법사 디아블로 편향 달리면은 네, 힘들어요.
맛보기도 안 합니다. 내일 할 거예요. 기억으로. 자, 일단은 요거 한번 개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개봉 한번 해보죠. 이것도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새 건가? 중고인지 새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주신 분이 안 들어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마법사가 되는 방법 닫겠습니다. 네, 영상 한번 틀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거는 애니 오프닝이어가지고 네, 틀지 않겠습니다. 네, 그냥 그것만 하자. 네. 그냥 소리만 들을게요. 소리만. 네. 소리만 들을게요. 이 고대 유물은 또 어디서 찾아온 거야? 편하게 멋지게 살아갈 거야. 우리 세상 헤어질 때더라도 잊지 내 죄는 전혀. 꼼꼼하게 붙여있어가지고 이거 떼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 저 원하고 투하고 닫겠습니다. 자 기다려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마법사가 되는 방법 2까지 엔딩을 봤어요. 네 원도 엔딩 보고 2도 엔딩을 봤는데 2 너무 허무하네요. 네 2 엔딩이 진짜 너무 허무해. 아니 뭐 이건 뭐 그냥 똥을 싸다가 말고 끊었는데 심지어 닦지도 않았어. 네 똥도 안 닦은 그런 느낌이에요 게임이. 아 누가 갓겜이라고 그랬어 이거. 아니 진짜 개똥겜인데 그냥. 아니 도대체 이 게임에서 뭘 얘기하고 싶었는지 난 그거 모르겠어요. 네 이 게임 하면서 이걸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뭘 느꼈으면 좋겠는지 그거 모르겠어. 네. 응? 완전 개판이야 그냥. 스타인 게이츠요? 그거 하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 마법사가 되는 방법 2를 닫겠으니까 녹화를 종료하고 녹화 종료할게요 여러분들.